네, 지금 이 시각 전남 여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전남 남해안 지역의 긴장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태풍 주의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네,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수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1시간 전부터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게 몸으로도 느껴지는데요. 제 뒤로는 이제 바다의 물결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뒤로는 선박들이 빼곡하게 정박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태풍을 피해 피항한 어선들로 선박과 선박을 밧줄로 단단하게 고정해 둔 상황입니다. 현재 전남 항포구에는 2만 7천여 척의 어선이 피항해 있습니다. 전남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 53개 항로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여수를 포함해 고흥, 완도 등 전남 14개 시군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다른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차츰 태풍특보로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남해안은 내일 아침부터 정오 사이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비바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시간당 최고 60mm의 물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태풍 카누는 바람도 강력한데요. 전남 남해안에서는 초속 40m의 매우 강력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수 가녀암에서 최대 순간풍속 초속 26.5m의 강풍도 관측됐습니다. 전남도 등 지자체들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장마에 이미 7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탓에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